배신자들, 좀 깨워주고 가지. 학원차도 놓치고 다음 수업까지 20분이나 남았네. 뭐하고 있지? 어? 뭐야? 아니, 여기 슬라임 카페가 있었어? 자칭 우리 학교 슬라임 매니아가 이렇게 슬라임 카페를 지나칠 순 없지. 살짝만, 아주 살짝만 구경해볼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계셨구나. 아, 안녕하세요. 저희 건너편 학원 학생인데 잠깐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데 좀 구경해보고 가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잘 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꼭 친구들이랑 같이 올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많이 남으면 서비스로 슬라임 하나 만드실래요?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친구들한테 많이 홍보해달라고 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또 저희 엄마가 또 이렇게 호의를 거절하는 건 또 예의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럼 잠깐만 만들까요? 그래요. 이거 보고 골라봐요. 감사합니다. 이거 클리어 슬라임 15,000원, 파츠 50, 이거 불에 탄 거 아니야? 아, 미안해요. 향초에 좀 그을렸어요. 그래요? 저는 꼭 이렇게 불에 탄 거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그냥 클리어 슬라임 만들까 봐요. 그래요. 준비해드릴게요.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우와.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저기, 진짜 조금 많이 염치 없는 얘기긴 한데 혹시 파츠도 조금만 쓰일 수 있을까요? 파츠가 지금 많이 없는데. 그러면 괜찮아요. 혹시 괜찮다면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뭐지? 뭐가 묻은 건가? 응? 이거 탄 냄새인데? 이것도 뭐지? 되게 딱딱하네. 이거 쓸 수 있는 건가? 당연히 쓸 수 있죠. 왜 못 써? 향초에 그을린 거라고요. 저 사장님, 저 그냥 슬라임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탄 거 같아서 그래요? 그냥 쓰시지. 예?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요. 얼른 만들고 수업시간 늦지 않게 가자. 오픈하신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제가 웬만한 슬라임 카페는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슬라임 카페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픈한 지 일주일 되었어요. 일주일. 하긴 그러면 제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근데 사장님, 제가 정말 염치가 없지만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혹시 에어컨 좀... 미안해요.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에어컨이 고장났구나. 아니, 괜찮아요. 혹시 이거라도 쓰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 제가 진짜 다음에는 친구들 꼭 데리고 올게요. 제가 이래봬도 저희 반에서 슬라임으로 조금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다 같이 가면 좋겠네. 네? 아니, 다 같이 오면 좋겠다고요. 잘못 들었나? 딱 좋아. 이 정도 느낌이 딱 좋... 여보세요? 달판 어디야? 네, 선생님. 빨리 안 와?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진짜 죄송해요. 당장 안 오면 부모님께 전화할 거야. 제발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진짜 바로 갈게요. 저 그 건너편에 있어요. 진짜 빨리 갈게요. 네네. 저기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진짜 죄송합니다. 다음에 진짜 친구들하고 무조건 올게요. 수고하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애들이 저만 깨우지도 않고 막 먼저 가버려가지고 일찍 끝난 지 몰랐어요. 또 늦으면 진짜 부모님께 전화할 거야. 죄송합니다. 키키키, 달파 왔냐? 야, 와, 진짜 아는 척 하지 말아라. 좀 깨워주고 가지. 미안해, 키키키. 일어날 줄 알았지. 콜, 형은 쿨한 남자니까. 야, 보시가. 학원 맞은편에 슬라임 카페 있더라? 학원 맞은편에 슬라임 카페가 어디 있어? 잠이 들겠냐? 뭐래, 내가 지금 거기서 슬라임 만들다가 왔는데. 진짜? 학원 맞은편에? 그래, 여기 앞에 버스정류장 바로 윗건물 6층. 야, 그 슬라임 카페 6층 확실해? 6층. 말도 안 돼. 왜? 이거 봐봐. 뭐야, 왜 이래? 뭔데? 경기도 6층 건물 화재, 오픈 일주일 된 슬라임 카페 모두 불타?
12일 오후 8시경 경기도에 위치한 6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곳은 6층에 위치한 슬라임 카페로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피해가? 어. 어? 이게 뭐야? 슬라임? 꿀. 일단 들어오세요. 블루무 베이스에 파츠에 콤볼 색소. 아, 또 우리 어머니 방학이라고 이렇게 센스 넘치시게 준비해 주셨나 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일단은 너무 더우니까 좀 씻고 와야겠다. 어? 아빠 언제 오셨어요? 지금 막 왔어. 들어오는 소리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네가 씻느라 못 들었겠지. 아, 그랬나? 그건 뭐야? 아니 엄마가 문 앞에다가 이걸 두고 가셨더라고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 같이 만들까? 네? 우리 같이 만들자. 같이 만들자고요? 응, 같이 놀자. 어, 저야 그러면 좋지만 아빠 원래 슬라임 싫어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좋아하는데. 오, 엄마가 진짜 예쁜 걸로만 준비해주셔가지고 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빠 먼저 고르실래요? 아니야, 너 먼저 골라. 아, 정말요? 그러면 저는 빨간색 할까? 아빠 혹시 그거 아세요? 뭐? 귀신들은 빨간색을 무서워한대요. 안 무서워하는데? 그냥 좀 싫을 뿐이야. 네?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아, 네이버 지식인. 저도 매니아죠. 근데 오늘은 빨간색은... 어, 저는 노란색 콤보라고. 아, 노란색으로 가야겠다. 이 바나나도, 바나나 토핑도, 그리고 색소? 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아빠도 골라보시겠어요? 네가 골라줘. 네가 골라주는 거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 아, 정말 이런 오글오글 멘트 사랑하겠습니다. 넣어두시죠. 그러지 말고 골라주라. 아, 진짜요? 그러면 아빠는 이 파란색 색소에다가 이 조개 스팽글을 좀 넣어서 이 글리터까지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좋아. 어디 한번 만들어볼까? 베이스를 조금 넣고 액티베이터를 넣고. 아, 맞다. 아, 엄마가 지금 학원 숙제 먼저 하라고 했는데 아빠 저 학원 숙제 좀 하고 올게요. 나중에 해, 같이 놀자. 네? 아빠 학원 숙제요? 나중에 해. 지금은 나랑 같이 놀자. 아니? 아니 저야 좋지만 원래 같으면은, 그러고 보니까 원래 같았으면 들어오자마자 학원 숙제 하라고 하셨을 텐데. 왜? 그래서 싫어? 같이 놀자 좋잖아. 그렇긴 한데 뭔가 평소랑 다르니까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알겠어요. 일단은 만들게요. 뭐 또 이런 기회가 왠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너무 좋지? 네, 너무너무 좋아요. 완전 쫀득쫀득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 전화 온다. 닫지 마. 네? 닫지 말라고. 나랑 놀고 있잖아. 어, 엄마인데? 엄마한테 나랑 있는 거 비밀로 하게 받지 마. 아, 서프라이즈.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노란색 폼볼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색 폼볼도. 오케이. 그러면 폼볼을 갈고 엄마가 미리 준비해둔 클리어 슬라임에다가 색소를 좀 넣어서. 저는 오늘 바나나가 컨셉이에요. 귀엽겠다. 진짜 요즘에 아빠 너무 바쁘셔서 같이 못 놀다 보니까 되게 속상했는데 오늘 진짜 좋다. 그럼 앞으로 평생 같이 놀자. 아, 아니요. 그래도 뭐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너무 좋다며? 나랑 계속 놀자. 오늘 아빠 진짜 이상하다 조금. 어때요? 예뻐요? 너무 예뻐. 그럼 여기에다가 이 글리터도 이렇게 좀 넣고,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이렇게 바나나 토핑을, 마지막으로 바나나 이렇게 넣어주면 제 바나나 슬라임은 완성! 오, 또 전화 온다. 받지 마. 어, 엄마인데? 괜찮아, 받지 마. 여보세요? 달파, 너 뭐하느라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아, 엄마, 저 지금 엄마가 집 앞에 갖다 놓은 슬라임 재료로 슬라임 만들고 있었어요. 집 앞에? 엄마 집 앞에 슬라임 재료 둔 적 없는데? 네? 슬라임 재료 엄마가 갖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빠랑 같이 놀고 있는데? 얘가 무슨 소리야? 아빠 오늘 출장 가셨는데 달파야 엄마 회의가 늦어질 것 같아서 좀 늦게 갈 거야. 저녁 챙겨 먹어. 네? 아빠 출장 가셨다고요? 나랑 같이 놀자.
앞으로 우린 영원 함께야. 아, 네, 주무세요. 아, 이제 좀 만들어볼까? 잠깐, 주문한 게? 아, 여기 있다. 보자. 번지가 클리어 슬라임 파란 거 하나. 그리고 번식이가 크런치 슬라임. 번민이가 버터 슬라임. 아니, 이게 뭐야? 번식이. 사랑스러우면서도 따뜻해 보이고 뭔가 귀여우면서도 유니크한? 그럼 네가 만드세요. 아니, 번식이 이 녀석. 단골손님이라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최선을 다해보겠어. 번식아, 넌 나의 VIP야. 그러면 번지 거부터 좀 해결을 해볼까? 이 정도면 되겠지? 어, 파란색 한 통이라고 했으니까 파란색 색소가 여기 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자, 슬라임을 만들기 전에 나만의 의식이 있지. 이걸 시작하지 않고선 슬라임을 만들 수 없어. 엄마, 아빠,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주세요. 비록 지금은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슬라임 만들고 있지만 제가 슬라임 마켓 1위를 제패하는 사장님이 될게요. 좋아, 이 정도면 죄책감은 좀 떨어뜨렸어. 그래, 지금은 이렇게 우리 반에서만 내 이 슬라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인스타에 진출한다. 좋아, 이 정도면 번지 거는 완성된 것 같고 번식이 거 만들어야겠다. 번식이는 내일 선물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기포를 미리 빼놓은 걸로 해야겠다. 재료는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에 몇 가지만 추가해주면 되겠어. 이 정도? 아, 근데 이제 날씨가 더워졌네. 창문 좀 열을까? 어, 깜짝이야. 미안해요, 놀라셨죠? 아니요. 학생인 것 같은데 아직 안 짜나 봐요? 아, 슬라임 만들고 있었어요. 슬라임이요? 이렇게 막 짠득짠득해가지고 느낌 되게 좋은, 네,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제 가졌으면 좋겠는데 언제 가는 거지? 어떻게 갖고 노는지 구경해도 될까요? 아, 이건 제 거는 아니고 친구 거 만드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네요. 아, 사실은 제가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하거든요. 그럼 완전 대단한 거네요. 사실 뭐 저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 어떻게 이런 센스를 가지고 있냐, 지금 당장이라도 가게를 차려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요. 아, 제가 너무 재자랑했죠? 네, 알면 됐어요. 어, 근데 되게 덥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아직은 창문 열 때는 아닌가 봐요. 그래요? 난 너무 무더운데. 저는 그러면 이만. 아, 그래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어, 아니에요. 아, 저도 되게 즐거웠어요. 뭔가 막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럼 다행이네요. 수고해요. 네, 들어가세요. 아,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네. 뭐 그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나쁜 아저씨는 아닌 것 같네. 이 정도면 번식이 건 끝난 것 같고, 아, 뭔가 너무 피곤하니까 범민이 건 내일 만들어야겠다. 자, 번지야, 이건 네 거. 야, 번식아, 이건 네 거. 오, 감사, 감사. 아니, 그리고 우리 고객님, 다음부터 이따위 요청사항 하시면 저 주문 못 받습니다. 그래? 그럼 주문은 할게요. 농담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파야, 내 거는? 아, 범민아, 미안해. 아, 어제 생각지도 않게 어떤 아저씨랑 잠깐 얘기 좀 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서 네 거 못 만들었다. 내가 대신에 30ml 더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오굿, 감사요. 근데 뭔 아저씨랑 얘기를 했냐? 아, 네 거 만드는데 너무 더워서 창문 열었다가 어떤 아저씨랑 정면으로 딱 마주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또 세상 사는 얘기 좀 하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범민이 거 못 만들었어. 야, 근데 정면으로 마주쳤다고? 어, 정면으로. 처음에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너네 집 14층이잖아. 아, 우리 집 14층이지? 오늘도 놀러 갈게요, 친구. 아, 힘들어. 보자, 번지 거는 다 된 것 같고, 와, 오, 색 진하게 잘 나왔네. 번지 거 됐고, 번식이 거, 아, 예쁘다. 역시 달 슬라임을 보고 만들어서 그런지 정말 예쁘네. 달 슬라임은 ASMR 채널이라지? 그래, 이 정도면 번식이도 좋아하겠네. 됐어. 아, 맞다, 달 슬라임은 더보기에 링크 있다지? 죄송해요, 여러분. 자, 우리 고객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게 번지 거. 기포 뺀 거지? 기포 싹 뺐어. 자, 올 좋은데? 이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아주 만족스럽군. 고객님, 다음번에도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색깔 내느라고 식용색소 진짜 들이부었어요. 아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고객님. 네, 여기요. 저기 고객님, 지금 처리가 안 된 금액이 36,000원이세요 우리 고객님 자꾸 이렇게 슬라임만 받아가시고 결제 안 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아, 미안 미안, 한번 해줄게. 그래도 예쁘게 꾸몄지? 나 이거 고백할 때 줄 거야. 당연하지. 야,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정말 사랑이 싸 하고 올라오는 이 비주얼. 진짜 어쩔? 오이예쁜의 감싸 야달파야 건데 그거들음? 어? 요즘 12시만 되면 귀신 이 집에 찾아온다고 난리야. 야 귀신이 어딨어. 진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야 벌써 3명이나 봤대. 그래서 요즘 애들 밤에 게임할 때 붕대 감고 한다잖아. 붕대를 감으면 귀신이 못 본대. 붕대를 막 이렇게 칭칭 감아? 어. 아 정말 이런 겁쟁이들 같은 애라고. 얼른 가져가시고요. 꼭 다음번에 36,000원 결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어.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얼른 만들어야겠다. 일단 번지가 클리어 슬라임 녹색, 그리고 번식이가 건강해 보이는 네 이렇게 주문하지 말아달라고 진짜 부탁을 했건만. 건강해 보이는. 그러면 아보카도랑 바나나 이렇게 슉 해가지고 슉슉. 아 진짜 이 두뇌를 어쩔 거야? 이 두뇌 진짜 어쩌냐고. 뭐야 벌써 12시야? 아 진짜 이런 겁쟁이들.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어? 귀신이 어딨어. 다 그런 건 어? 미신이야 미신. 어? 그런 거를 도대체 왜 믿는 거지? 진짜 나는 이해를 할래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할 수가 없어. 어? 이 정도면 됐으려나? 아니 진짜 무섭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사람이 미리 이렇게 대비해서 안 좋을 건 없는 거잖아? 아 진짜 세상에 겁쟁이들이 너무 많아. 귀신이 어딨어? 어딨냐고? 뭐지? 아무도 없어요. 나랑 같이 놀아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나랑 같이 놀자니까요. 에이진트 없나 보네. 진짜구나.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오늘은 좀 자자. 달파야 너 피곤해 보인다. 내가 피곤해 보여? 내가 피곤해 보이긴. 어제 진짜 너무 숙면했잖아. 아. 뭐야 그럼 내 슬라임은? 아 내일 가져다 줄게. 너 설마 어제 그 귀신 이야기 때문에 못 만들었냐?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세요 번겁쟁이 씨.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지금 덥네요. 더워. 아 더워. 그럼 내일 꼭 만들어다 줘. 야 근데 그 귀신 말이지? 그 붕대만 이렇게 잘 감고 있으면 되나? 애들 말로는 그렇던데? 너 솔직히 무서워서 못 만들었지? 무섭긴요. 그럼 그걸 왜 물어봐? 요즘 미신들이 어떤가 제가 사전 점검차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암튼 내일 꼭 만들어다 주셈. 아, 내일도 안 만들어가면 번식이 이 녀석 귀신 때문에 겁먹었다고 학교에 소문을 낼 걸 말이지? 오늘은 최대한 빨리 만들고 자는 거야. 일단 풀 좀 넣고 액티베이터도 넣고 아보카도. 아 그냥 건강이 넘치네. 넘쳐. 여기에 바나나도 좀 이렇게 넣고 반짝이도. 아 휴지를 너무 많이 감쌌나? 살짝 불편.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칭칭 감아야 절대 내가 보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난사비즈 넣어서 소리 좀 좋게 만들고 여기에 초록색 반짝이 가루도. 예쁠 것 같은데? 근데 액티베이터를 좀 더 넣어야 되나? 벌써 12시야? 괜찮겠지? 아니 그리고 뭐 어? 우리 집 어제 왔는데 오늘 또 오겠어? 아 진짜 그러면 너무 질리는 귀신이 있는데 왔네? 오늘도 아무도 없나? 누구 없어요? 나랑 같이 놀아요. 진짜 없어요? 나랑 같이 놀자니까요. 에이 오늘도 아무도 없네. 아 살았다. 찾았다.